자, 지금 쑥스러워하는 창작 카툰 캐릭터 다람쥐를 그리고 있습니다. 연필로 먼저 밑바탕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창작 캐릭터를 덧붙이는 거죠. 다람쥐가 오른쪽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죠.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는 가는 선으로 묘사했습니다. 역시 맨 머리 위와 오른쪽 앞면부도 가는 선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죠. 그렸습니다. 이제 배 부분을 중심선을 맞춰서 묘사하려고 합니다. 다람쥐의 배 부분 묘사입니다. 원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는 선, 굵은 선을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수십 년 만에 그려보는 다람쥐 만화 캐릭터입니다. 창작 캐릭터. 역시 꼬리 부분도 멀리 있는 쪽은 가늘게 가는 선으로 일필휘지로 그려줍니다. 꼬리 앞부분에서는 좀 굵게 변화구를 줬죠. 예. 그 다음 다람쥐의 오른쪽 다리도 일필휘지로 한 번에 날렵한 선으로 그려줘 봤습니다. 다람쥐 테일 부분에 털을 선의 변화를 주었지요. 이제 그 다음 코를 칠해주면 되겠죠. 눈도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팔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려오는 창작 만화 캐릭터입니다. 다람쥐 스쿼럴. 자,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을 지우개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선을 그리다 보니까 턱선 부분이 좀 어색해졌죠? 연필을 지우고 나니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선을 연결시키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얼굴이. 다람쥐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창작 다람쥐입니다. 꼬리 부분이 줄다람쥐이기 때문에 특징을 살려서 연필로 러프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성펜으로 위에는 좁고 아래는 좀 넓은 그 줄다람쥐 줄을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연필을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국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람쥐의 오른발이 없는 감이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른발을 연필로 밑그림을 일단 그렸습니다. 적절한 모양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자, 발을 그려주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좀 더. 이래서 창작 만화죠. 커툰 캐릭터 스쿼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뭐 칼라링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크릴 칼라를 가지고. 자, 이렇게 줄 다람쥐가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그리는 만화 주인공입니다. 창작 캐릭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색연필이나 아크릴 칼라 대신에 4B, 2B 연필로 명암을 입혀봤습니다. 자, 30년 만에, 20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시도해보는 창작 만화 캐릭터 스크롤 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늘겠죠. 자, 이거를 3차원 조형물로 만들어도 될 것이고, 인형으로 만들어도 될 것이고, 이모티콘으로 발전시켜도 되겠죠. 이제 기술을 습득한 후에 IT 기술이죠.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그리는 도구들이 있죠. 배우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뭐, 펜, 태블릿도 있고, 또뭐 하나, 싸고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더 그리기 편하고, 좋은 그, 화면도 큰, 전용 그, 화면이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모두 창작 만화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노란색과 황토색을 가지고 컬러링을 해봤습니다. 사인과 함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창작 만화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